0170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신원종합개발은 는 동사는 1983년에 5월 설립되었으며 199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형 건설업체임 동사는 사업 진행 방향을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관토목공사 및 수익성 있는 민간 사업의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건설 시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부정적인 시각 등 중소건설업체의 사업 추진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83년 5월에 설립되어 건축, 주택, 토목 분야의 설계, 시공, 공사 관리의 종합 서비스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건축 부문은 브랜드 아파트, 신원 아침 도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학교, 군관사 BTL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 신원 CK 모터스를 통하여 중국의 동풍자동차의 차량 및 부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하여 왔으나 지분 매각으로 연결기업에서 제외 재무. 대시 토목공사 부문의 기성실적 축소 및 분양 마무리 등에도 건축공사 부문의 기성실적 확대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용역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개선 및 지분법 이익 발생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국내 건설 투자 회복으로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풍부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건축 부문의 기성 실적이 확대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13일 13시 27분 기준 장중 신원종합개발의 시가총액은 57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원종합개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32위입니다. 신원종합개발의 상장 주식수는 1166만 8027주입니다. 신원종합개발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원종합개발의 퍼은 3.7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5.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9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4배. 9,0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9번지억 원, 31억 원, 5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7번지억 원, 마이너스 143억 원, 37억 원입니다. 신원종합개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4번지 14%이고 유보율은 48.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2.88이며 전일 대비해서 8.29 더하기 0.3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4.60이며 전일 대비해서 4.00-0.5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